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31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 문제 110번 문제고요. 아마 120번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666번이고요. 별표 하나 줬습니다. 서강대학교 문제고요. Mavis, Mavis는 was waiting at the airport, 공항에서, 아마 이거 틀린 거를 고르라겠죠? 여긴 없어도 이렇게 돼 있죠? Stephen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Stephen입니다. Stephen King 아시죠? Stephen을 만나려고 했었다. 그녀의 이메일 친구죠? They had written, 서로 배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편지를 썼고, 보모된 a year now, 이제 1년 이상 되었고, had finally agreed to 만나기로 했죠. face to face, 얼굴 대면에서 만나기로. Mavis는 who was going to her birthday party next week. 다음 주에 여기 더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에서 더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컴마가 있었으니까. 컴마가 있으니까 주절의 시제에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잖아요. The next day, 그 다음 주가 아니고 바로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그녀의 18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is가 돼야죠. 이거 시제하고 상관없이 현재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가 the next day가 아니고 the next week가 아니고 그냥 다음 주니까 is가 돼야 됩니다. Couldn't wait to see her. What a email pail looked like.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해서 기다릴 수 없을 정도였다. And watched all the passengers coming out. 도착 게이트로, 흥분 상태로, in a state of excitement. 흥분 상태로 모든 승객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런 거죠. When she saw Stephen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하지만,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하지만, she suddenly 깨달은 거죠. He w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초등학생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답이 C번이었죠. C번. was가 아니고 is going to예요. 마비스가 말을 했든 안 했든 이 글의 화자는 알고 있으면 어떤 사실을 청자에게 알릴 수가 있는데, next week를 쓴거로 보아서 화자가 기술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예정이니까 is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또 내려가서 the next week가 되었다면 그 다음 주라고 돼 있으니까 was가 맞겠지만요. 그리고 비지한조 용법의 관계절의 시제는 주절과 원칙과 무관한 거예요. AB는 배경 설정이고요. 자,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한성대학교 문제네요. As soon as Kim heard, Kim이 듣자마자, they were coming, 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she began to plan, 계획을 세운 거죠. 그녀의 언트와 아주머니와 삼촌인 거죠. 삼촌, she가 함께, she, what이 목적어죠? 아, 여기 이제 과거로 쓰였으니까, 과거 당시의 계획인 거죠. 여기 들었을 때도 듣자마자 시작했다. 뭘할 건지 이게 시간이 안 나타나 있고 이건 비지한절도 아니니까 당연히 would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1668번 가톨릭대 문제 잘못된 거 고르기죠. 이열서가 여러 해 전에 웬유 벌써 틀렸네요. 이거는 여러 해 전에 그리고 이거는 비지한적 용법이라기보다는 시점을 맞춰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When you, 안 되죠. 자신이 dispute, 분쟁 또는 의견의 불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with someone, 누군가와, your option was잖아요. 당신의 선택은 was to sue you for in 법정에서 소송을 걸거나, 거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기 find가 틀렸죠. 과거니까 found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그들은 other ways to find 새로운 해결책 there will be agreeable to both you and your
당신과 상대방에게 다 좋은 합의 될 수가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는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거죠. 이건 과거 얘기를 했고 오늘날 그러면서 배경을 바꿔놓은 거죠. One alternative strategy, 한 가지 다른 대전략은 arbitration, 중재를 하는 것이다. 이 중립적인 제3자가 양쪽의 주장을 듣고 then 결정하는 거죠.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하는 거죠. Involved, 이거 꾸며지고 있죠. 관련된 당사자들은 can decide ahead of time, 앞서서 whether the arbitrator, 그 중재자의 결정이 will be bind,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미리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따른다 안 따른다 구속을 미리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A번이 답이겠죠. Found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또 이상하게 됐네요. 내려가 보면 과거시제 found, for 적이죠. 상대, arbitration, binding, 구속력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울산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I need a man. 근데 여기서 뭐 유머, 얼핏 생각하면 유머 그러는데 유머는 불가사 명사예요. 유머 감각은 어센스죠. 유머를 느끼는 거 감각은 가산명사죠. 예, 그렇다고 해서 유머가 있는 사람, 유머 기질이 있는 건 몰라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휴머는 말도 안 되고요. 유머, 유니까 유머 이렇게 되니까 뭐 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답은 B번이 되겠죠. 휴머 이렇게 휴머 사실 유로 발음을 한다면 언이 맞는 거죠. 언유머가 맞는 거죠. 그런데 감각은 센스 오브 유머가 되는 거죠. 유머 감각은 감각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냥 유머가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뭐 동사로 쓰일 수 있어. 유머 힘 그러면 그의 비유를 마치다 그러는데 발음이 유니까 어보다는 언이겠죠. 그렇지만 이거 불가사한 명사니까 이거 다 쓰지 않을 거고요. 센스를 붙여서 쓴 겁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 흔히 이렇게 나오죠. 숙대 문제 표현준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런 건데 이 숙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이대 문제도 그렇던가요? 아무튼 이게 단순히 문법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My friend I, 내 친구와 저는 why went camping을 갔다 이번 주에 지나간 과거죠. This weekend는 we put up our tent, put up tent를 치는 거죠. Lovely spot, 장소에 beside the babbling. 이게 거품이 막 있는 그런 막 거품 돼서 막 보글보글 흐르는 개울의 근처에 the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it felt great. To be so far from the noisy traffic of the town. 도시의 시끄러운 차량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아주 좋았다. 이런 거죠. The weather. 날씨는 wasn't very good.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it was cozy. COZY를 GY를 쓰기도 하고 SY를 쓰기도 합니다. Listening to the 비가 파다닥 spat up. On the roof of the tent, 텐트 꼭 지붕 꼭대기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것은 아늑했다 이런 거죠. It eventually stopped. 비가 멈췄을 때 there was an eerie silence는 이렇게 침묵이란 뜻도 되고 침묵하는 기간이면은 이상한 침묵이 있었다. 어를 붙였을 수도 있는 언을 붙여 결국은 양쪽형 명사가 돼요. 침묵이라는 때는 그런 불가사명은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다 그런 거죠. All around us, 이리는 기기아니요. The silence, 그 소리는 갑자기 closed.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침묵이 어떻게 closed예요? When a shot rang out, 총이 발사되었을 때 탁 올렸을 때 침묵이 깨진 거죠. Someone was shooting rabbit. 누가 토끼 사냥을 하고 있었다예요. Closed는 안 되고 broken을 써줘야 돼요. 깨지는 거는 be broken을 사용해요. 연어에 관한 문제여서
문법 문제보다는 논리 완성 문제에 가까워요. 근데 이런 식으로 꺽쇠를 묶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건 감당하고 있어야 돼. 배블링 졸졸 흐르는 후다닥거리는 소리 silence가 기간의 뜻이면 양축형 명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요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문제를 풀 때는 숙명여대 문제라는 것을 숙명여대 시험 치는 분들은 이렇게 문법하고 논리완성하고 문제가 섞여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는 어느 대학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던가 많이 풀어봐서 적합한 패턴을 이해하고 있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